여러분들 식물식을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. 더군다나 한국에서는요 굉장히 좀 힘듭니다. 제가 28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 저도 아직 힘들고 그렇습니다. 예를 들어서 평소에는 식물성 식품만 먹는 생활을 했는데 해외여행을 갔다 왔다든지 아니면은 명절을 지난다든지 아니면은 뭐 어떤 이 가정에 어떤 행사가 있어서 며칠 동안 뭐 다른 가족들과 어울리다 보니까 중간에 못하게 됐다든지 등등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겁니다. 아마 이럴 때 어떻게 할 겁니까? 사람은 누구나 다 이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. 실수 한 번 없이 꿋꿋하게 그렇게 할 사람 없죠. 저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러니까 실망하지 마시고 한 번 넘어졌다 주저앉았다 해서 그대로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. 빨리 일어서야 됩니다. 오뚜기처럼요. 빨리 일어나면은 이 됩니다. 그렇게 하면서 서서히 조금씩 전진하면은 되겠죠. 언젠가는 난 다시 시작을 한다 하는 생각만큼은 이 끈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. 그러기 위해서는 꾸준하게 자기 귀, 자기 눈을 식물식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이 외침, 가르침에 이 어떤 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. 그런 행사도 좀 가시고요. 또 좋은 서적이 나오면 그런 것도 읽고 또 자신이 이 실패했을 때 남 보기에 좀 그렇지 않습니까? 뭐 한다더니 중간에 실패를 하고 그러니까 그렇지 않도록 좀 조심해야 되고요. 뭐 이런 것들이 오히려 자신을 올바르게 세우고 흔들리지 않게 하는데 좀 도움이 되니까요. 그래서 이걸 자꾸 숨어서 하려고 하지 말고 공개적으로 하십시오. 그래야 내가 남의 눈이 무서워서라도 내가 한 말 때문에 내가 중간에 포기를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. 한국 사회는 획일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남과 다르게 살아간다는 건 굉장히 힘듭니다. 그렇다고 남과 어울리니까 자꾸 이제 해로운 음식을 먹게 되더라. 어울리지 말자.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. 그러면 또 외톨이가 되지 않습니까? 어울리지만은 똑같은 음식을 먹으면 안 됩니다. 그게 화이부동이겠죠. 어울리십시오. 그러나 똑같아서는 안 됩니다. 물론 이게 쉬운 일은 아니고요. 어렵지만은 지혜를 발휘하면은 또 불가능할 거는 아니겠죠. 여러분 하시다가 좀 힘들 때 아니면 실패했을 때 주저앉지 말고 다시 일어서십시오. 그렇게 하면은 뭐 어렵지 않게 조금 한 발 한 발 더 나은 쪽으로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.